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은 최재환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뵙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약간 터줏대감 느낌으로 지키셨던 서 팀장님이 며칠째 안 보여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 계시죠? 네, 뭐잘 계신데요. 좀 바쁘게 활동이 요즘 많으셔가지고요. 바쁘셔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님 함께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밤 뉴욕 증시는 전날의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단 시장 분위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그 전일에 급락 이후에 다시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좀 다시 이어졌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퇴원을 하면서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함에 따라서 그 금융시장의 반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다시 일부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승인 어 다시 논의를 좀 하라라고 좀 승인을 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어제 그리고 엊그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그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자 뭐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뭐 스테로이드 뭐 복용에 따른 뭐 일시적인 뭐 약물 부작용이다. 부작용이라고요? 네, 뭐 그런 이제 뭐, 노, 뭐 비난인지 우려인지를 좀 네. 묶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계속 비치고 있는 점은 뭐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은 조금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일부 협상에 대해서 논의하라라고 승인을 함에 따라서 문누신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핀셋 지원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뭐 항공업 그리고 일부 기업 대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협상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 확진 이 사태가 발발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후보 간의 당선 가능성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의 좀 승리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러한 기조들이 나타나자 그 민주당의 정책 드라이브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어제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좀 시장에서 함께 우열했던 대형 기술주 를 중심으로 둘러싼 독점 금지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공화당이 극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규제안이 뭐 발의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점 역시 어제자 그 대형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도왔던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긴급하게 뭐 핀셋 지원한다고 한 것이 다 합쳐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느 정도? 지금 항공업 뭐 PPP 1200달러 주는 민주당하는 거. 그 2조 2천이었고 공화당은 1조 6천이었는데 여기 좁혀지지 않으니까 일단 걷어찬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걷어차서 이제 시장을 딱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죠. 일단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어느 항공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뭐 저기 1200달러씩 주겠다 라고 했다면은 그 규모가 전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설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계속 이제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의견을 내면 따라서 그게 사실은 뭐 구체적인 안이 확립되지 않은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합쳐보면 2조 6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더라고요. 요 앞전에 이제 했었던 고 부양 규모에서 덜 쓰고 남은 것들로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던데 뭐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했던 게 PPP 그 급여 지원하는 거, 항공업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들에게 그 수표 1200달러씩 주는 거, 그거 이야기를 했죠. 1200달러 주는 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뭐 결국은 자기 얼굴 찍힌 수표를 나눠주고 싶은 게 목적 아니냐. 우리나라 같으면 포퓰리즘이라고 욕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해줄까요? 항공업 지원은 펠로시 의장도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분위기. 아마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한달한달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뭐 서로 간에 막 표계산 막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받아 말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변동성에 온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 답답한 거죠. 맞아요. 예. 네. 한마디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니 이외 또 볼만한 이슈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볼만한 이슈라기보다 그 엊그제 그리고 어제 증시가 네.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주요 영향을 줬던 게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가장 높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이 그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공개가 됐던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도 뭐 미국의 경제가 뭐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경기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또한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새로운 재정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경기가 이제 회복을 못하고 좀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고 특히 이제 연준의 추가적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선을 그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확대의 필요성이 뭐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처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일부 핀셋 논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뭐 시장 참여자들이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점들은 이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 대선 전까지 이런 추가 부양책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또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냥 뭐 경기 부양책이 뭐 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추가적인 뭐 변동이 나타났을 때 불확실성이 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다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력이 높기 때문인데 특히나 그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또한 뭐 더 이상 뭐 부양책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뭐 산불이 뭐 산을 다 태우게 그냥 두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할 정도로 추가적인 뭐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엊그제 그리고 어제 그 본인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기까지 하자 레리 커들로 이제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뭐 외신에 출연해서 자기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은 자신들이 뭐 거대한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그 좀 좋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추가 미국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향방은 경기 부양책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본인들의 통화 안화 정책보다는 재정 쪽에서 좀 뭐가 좀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재정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뭐 저기 그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나? 그렇지 않으면 저기 그 저 재정 쪽에서 저기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나? 어차피 연준자산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자산은 둘 중에 뭘 해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돈을 풀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나왔어요. 나왔네요. 네. 먼저 하세요. 나왔네요. 네. 아, 보겠습니다. 오, 영업이익이 12조가 나왔네요. 12조 3천억 원. 어메. 네. 그죠? 이거 맞죠? 12조 3천억 원. 서프라이즈네. 매출액은 66조가 나왔어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30% 정도 증가하는 거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죠? 컨센서스 수준으로 보면 이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 12조 3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물론 잠정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잠정보다 못 나오는 경우는 없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것보다 네.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못 나오진 않죠. 매출액은 66조로 시장 예상했던 것을 넘는 그죠? 서프라이즈 수준에 아니 뭐 11조까지 이야기 12조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12조를 저희가 너무 높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컨센서스는 10조대 한 중후반대였고요. 그를 넘는 수준의 잠정 실적 지난 분기에 달성을 했네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우리 김일수 대표 나오시면 또 말씀하실 테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매출액 66조에 영업이익 12조 3천. 네. 예,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예. 자, 그럼 뭐 어찌됐든지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저기 그 돈이 계속해서 풀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시장은 사실 어제 견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간밤에 그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뭐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우리 증시가 어제 좀 견조했던 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 경기 지원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렇게 계속 소식들이 전해짐에 따라서 이런 점들이 일부 선반영된 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큼의 좀 강한 상승세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양호한 그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한 가운데 점 역시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으로의 뭐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뭐 증시가 많이 좀 향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좀 이제 변동성이 이어지는 게 네. 가장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파도를 거꾸로 타면 여기서도 깡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가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도 그렇죠. 내려갈 때도 그래야지만 이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예. 네, 그럼 오늘 키움 모닝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